자, 봅시다, 여러분들. 요거 간단하게 우리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이게 구평 문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문제가, 난이도가 좀 낮았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그, 요런 이제 문제들 정답률 갖다가 문제에다 다 넣어놓긴 했어, 얘들아. 이거 지금 보시면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 자원을 갖다 좀 외우는 거죠, 그죠? 81% 정답률인데, 일단은 뭐 어느 광산인지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지금 뭐냐면 흑연하고 고령토잖아.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이게 사실은 예전 교과 과정에서 있었거든, 얘들아. 이게 예전 교과가 있었어. 교과 과정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광산들에 해당하는 그런 광물들을 갖다가 얘기할 때, 이게 나온 게 지금 보니까 이런 걸 갖다가 좀 출제를 하는 거야, 지금 보면은. 우리 이제 화성 광산이랑, 변성 광산이랑, 퇴적 광산부터 하자. 퇴적 광산이랑, 그리고 이제, 변성 광산이 있거든. 여기 대표적인 광산들에 대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요게 이제 문제가 출제될 때 여러분들, 화성 광산은, 되게 다양하죠. 이게 정폐기열, 기억나죠? 정폐기열. 정마그마 광산이죠? 페그마타이트 광산, 이렇게. 정폐기열. 그리고 퇴적 광산도 여러분들, 이게 퇴적암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고령토를 냈단 말이야. 그치, 고령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게 뭐냐면은, 풍화잔류 광산이죠, 이게, 그죠? 그래서 풍화돼서 남는 것들을 갖다 좀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 광산들에 해당하는 여러분들 그 광물들을 조금 외워줘야 될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되게 대표적인 거낼것 같아, 이런 식으로. 너무 디테일한 거는 조금 내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분석을 좀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게 대표, 보크사이트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대표적인 거. 그런 것들을 좀낼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도 금속이 많이 나오긴 한데, 화성광산에서 좀 금속이 많이 나온 편이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예전 교과 과정에 잔재가 좀 남아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변성광산은 여러분들 내가 이거 세 가지를 외우라고 했잖아. 세 가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얘들아,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정답률 뽑은 건데, 정답률이 제일 낮은 게, 한 49% 정도 되네. 좀 이따 봅시다, 이건. 49%가 제일 낮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정답률 81%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변성광산은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거 좀 외우자. 흐스흐. 이거 기억나지, 너 이거? 흐스흐. 내가 했던 거 기억나, 이거? 이게 눈, 눈, 코. 쌍수. 알겠죠? 쌍수. 그거 얘기한 거야, 이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변성이 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알겠죠? 쌍수. 자, 그럼 봐봐. 이게 뭐냐면 흐스흐가 뭐냐면 하나는 흑연. 흑연. 성면. 그리고 성면, 그리고 활석.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요거 세 가지는 여러분들 예전에도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흑연, 성면, 활석.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간은 화성광산에 산출되네. 틀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예 안 되는 거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아예 안 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나는 도자기의 원료로 사용된다. 고령토 도자기 원료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되게 유명한 것들 낸 거야, 지금. 이것도 예전에도 많이 나왔던 거. 너희들 기출문제 좀 풀어봤지? 옛날에 지구가 원에 있던 기출문제들. 거기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주로 나올 테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가와 나는 비금속 광물 자원이다. 그렇네요. 둘 다 비금속 광물 자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오케이. 선생님 그래도 수업을 하니까 조금 살아난다. 다행이다, 얘들아. 아니. 그 이렇게 오늘 같이 이렇게 이제 지금 과로인 것 같아. 과로 선생님 지금 상태가 좀 수업을 많이 하는 것도 많이 하는 건데 그 너무 이제 빡세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거. 2번 문제가 정답률이 75%네. 아이고 이거 애들 많이 틀렸다. 4번을 많이 골랐네. 4번을 많이 골랐네. 이게 지금 디귿을 많이 골랐는데 여러분들 그 이 기상현상은 미규모에 해당한다. 아이고야 이건 좀 외워야 되죠. 이거 혹시 틀렸으면 좀 외우세요. 알겠지? 이거 어떻게 돼? 무슨 규모야 이거? 중간 규모죠, 그죠? 잘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중간 규모. 해륙풍, 상곡풍 이런 거 중간 규모입니다. 바람은 A 지점에서 B 지점을 분다. 뭐 고기압에서 저기압을 볼 테니까 이건 체크하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쭉쭉 갑시다. 그다음 이것도 되게 쉬웠어요. 지질도가 난 이번에 보고서 되게 놀랐거든.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지질도에 관련된 연습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너무 쉬운 지질도가 나왔죠, 그죠? 너희들 이 표시 기억나? 이 표시? 이 표시 뭐야 이거? 수평층이잖아. 그죠? 이 표시가 수평층이야. 그럼 지금 요거는 이제 중앙하고 경사가 다 있는 거잖아. 그죠? 수직층. 수직층이잖아. 쏘리. 미쳤나 보다, 얘들아. 상태가 이래, 지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수직층이고, 이거는, 경사가 다 있는 거죠. 중앙경사가. 이게 수평층이죠. 그죠? 이게 수평층.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수평층이 나타난다. 뭐 바로 찾았을 거야. 너무 쉬워요. B층의 주향은 NS이다. B층의 주향은 NS이다. 설마 이걸 고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도 2번 고른 친구들이 꽤 있네. 2%의 학생들이 2번을 골랐습니다. 자, 그리고 지층의 경사각은 CBA다. 일단은 C가 들어간 순간 끝났죠. C가 수평층이니까, 그죠? 그래서 CBA다. 이거 틀렸죠, 완전히. 그죠? 그래서 ABC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지? 체크하시면 그렇게 되고요. 이제 1번이 답이고, 당연히. 쉽습니다.